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5장 말씀입니다. 제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비아와 마띠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딸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북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나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비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니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기딸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25장은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섬길 제사장들과 또 그들과 함께 성전의 일들을 섬길 레위인들을 24개의 반으로 나누어서 섬길 순서를 정했던 다윗이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들도 또한 24개의 반으로 나누어서 조직하는 장면입니다. 찬양은 다윗이 꿈꾸던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다윗은 그 스스로도 수금을 연주하고 또 찬송시를 여러 편 쓸 정도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꿈꿀 때에도 찬송이 밤낮으로 올려지는 그런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그가 꿈꾸었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찬양대를 조직하는 일을 직접 관여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면요.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일을 감당할 사람들의 족장급들을 직접 지휘할 만큼 성전에서 찬양이 올려지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이 찬양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를 섬길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함께 섬길 레위인들과 같이 찬양대도 24개의 반으로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24개의 찬양대가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과 함께 한 조를 이루어서 성전을 섬기는 일의 순서를 그대로 감당했겠죠. 제사장 1조가 제사를 섬길 때 레위인 1조가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함께 섬기고 또 그때 찬양대 1조가 제사가 드려지는 그 장소에서 아침과 밤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성전의 사역들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는 이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이 다 찬양대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삽의 아들들은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곡조가 붙여진 이런 노래들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두둔의 아들들은 수금을 연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만의 아들들은 나팔과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집안의 사람들끼리만 한 조로 묶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 집안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집안이 골고루 섞여야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도 있고 수금을 연주하는 자도 있고 나팔과 제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연주하는 자들도 있는 온전한 하나의 찬양대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과 연주하는 자들의 실력이 다 똑같지가 않았을 거잖아요. 누군가는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렇게 배우는 사람들을 가르쳐 줄 정도로 실력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어떤 한 집안의 사람들이 전부가 다 같은 악기를 연주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집안 안에 그 악기를 전승해 주는 어떤 전통 같은 것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배우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초보자도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면서요. 세 집안이 균등하게 섞여야 하는 문제 또 실력이 높고 낮은 사람들을 골고루 잘 섞어서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절 손을 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찬양대를 조직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찬양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다윗이 어떻게 하면 밤낮으로 성전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올려지게 할까? 이 일을 고민하다가 24개의 찬양대 그룹을 만들기까지 하고 있는 다윗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의 구성과 실력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찬송이 단순히 우리의 목소리와 연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목소리와 연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이 또 어떤 사람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찬양을 노래를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음치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너무나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 당연히 들리는 목소리보다도 들리지 않는 마음의 소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의 찬양을 더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구성하는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성하시고 조직하신 그 찬양대가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대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방금 드렸던 그 찬송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찬양이었습니까? 우리의 목소리요, 또 우리의 손뼉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을 진정하게 갈망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오늘 새벽에 찬송 드렸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큰 목소리로 얼마나 화려하고 숙련된 연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지보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와 갈망으로 주님을 찬송하는지를 더 주의 깊게 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우리가 쉽게 놓치지요. 조금만 바빠도 찬송은커녕 주님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여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죄된 것을 품기가 더 쉽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일보다 세상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일이 우리에게 더 쉽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한눈을 팔면,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확증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정말 만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청년 때에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가 꿈을 꾸는데
갈보리 언덕 같은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까 그곳에 십자가가 서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한 사람이 달려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한 사람이, 한 청년이 막 달려오더니 그 십자가의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구해주려나 보다. 그런데 웬걸요? 그가 손에 망치를 들고 못을 들고 이미 못 박혀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시 큰 못을 박는 겁니다. 윌리엄 부스가 그 모습을 보고 견디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야, 이놈아! 왜 예수님께 또 못을 박아? 이 나쁜 놈아! 어서 내려오지 못해! 그때 그 청년이 망치질을 멈추고 뒤돌아보는데 이미 못 박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했죠. 나는 너다. 그리고 그가 깨어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삶으로 예수님을 두 번, 세 번 못 박고 살았음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날부로 윌리엄 부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몇 번이나 올려드리고 살았나요? 우리가 그런 어제의 삶을 돌아보며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이는 찬송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주목하고 살지 않는 삶에서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일어날 수가 없고, 그러므로 다윗이 그토록 꿈꿨던 밤낮으로 찬송이 올려지는 그런 성전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일도 있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아래 머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확증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면,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면, 그러면 힘들어도 감사죠. 어려워도 마음이 즐겁죠.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밤낮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삶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확증된 그 십자가, 그 아래 늘 머물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해요. 마음이 어려울 때, 분주한 일상 때문에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잊혀질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향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밤이나 낮이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진정한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의 찬양대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완전한 성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시선이 늘 십자가에 고정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누려지게 하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한 감사의 찬송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전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분주할 때, 바쁘고 힘들 때,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의 시선이 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어려움에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분주함에 빼앗겨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고정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려워도 기쁘고 우리가 힘들어도 찬송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성전은 밤낮으로 찬송이 올려지는 성전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성전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송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고백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서 그 하루를 닫을 때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오늘은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어요, 아버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기뻤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찬송의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이 꿈꿨던 그 온전한 성전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입술의 찬송을 넘어 삶의 찬송을 드리게 하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께 드리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과 행실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왕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찬송이 되게 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주께 드리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실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찬송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거룩한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자체가 찬송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행실이 변하는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과 행태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찬송이 되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알고